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화요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에르스 머티리얼즈가 오늘 -9% 가량 빠지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자, 이러한 낙폭흐름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 이러한 낙폭흐름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이번 영상에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 현재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 상태죠. 오늘 보호회수 물량 46만 주가 풀린 상태인데, 자, 46만 주면 현재가로 얼마요? 대략 190억 가량입니다. 오늘 190억 가량의 보호회수가 풀림으로써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회수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공모가 부근 6천원 부근의 청약을 통해서 대량으로 잡혀있는 물량이 보호회수가 걸려 있습니다. 즉,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보호회수 기간이라고 불러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최대 주주인 에르스 전선이 50%의 물량을 들고 있고 상장 후 12개월까지 보호회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 케이브의 물량은 16%가량이 걸려있는데, 이 물량 또한 앞으로 상장 후 6개월까지는 시장에 매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현 위치에 보호회수가 풀린 물량은 어떤 거겠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청약을 통해서 잡은 물량, 즉 소량의 매물대가 현재 보호회수가 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 흐름을 연출시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러한 낙폭 흐름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이 보호회수 물량만 빠르게 소화하면 다음 보호회수 물량,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인 4개월 이후까지는 다시 시세를 말아올리면서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흐름은 내일부터 다시 빠르게 말아올려지면서 앞으로 5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상승 초기 자리를 다시 형성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그 자리를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라운드 피그 자리를 돌파해주려면 현 위치의 보호회수 물량을 모두 다 소화해주고 시세를 말아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 강한 수급이 필요하다.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수급이 붙어줘야 앞으로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데,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 이게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코스피 이전 편입 기대감. 지금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3조 가량. 자, 시가총액 3조짜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코스피에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에 편입되는 순간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에코프로 머티어 가치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까지 편입되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겠죠?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은 보통 6천억가량 들어오기 때문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코스피 이전 편입 기대감이 남아있다. 두 번째 재료, 이게 뭐예요?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2차전지 신기술인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의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의 수급과 이 친환경 섹터의 수급이 같이 살아나면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이 섹터 순환매에 대한 수급으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그 자리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46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을 완전히 소화해줘야 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4만원 부근에서는 지지 흐름을 명확하게 받아야 라운드 피그 자리인 5만원 부근을 다시 노릴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비중 추가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현 위치에서 낙폭 흐름을 축소시키는 자리, 지지 흐름이 발생하면서 보호회수 물량, 이 46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을 완전히 소화하는 자리에서 이 과대 낙폭 자리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앞으로 다시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연출되며 이 5만원 라운드 피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풀리는지,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패시브 자금이 어디에서 소진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오픈을 드렸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현 낙폭 과대 위치, 현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질 때 지지받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호 드리고, LS 머티리얼즈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다시 시세 분출 흐름 나오면 이 시세 분출 자리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텔레그램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오픈해 드렸으니까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현 위치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는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의 반등 흐름 단기적으로는 꺾이면서 4만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금이 남아있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눌릴 때 이 과대 낙폭 자리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지금 자리는 우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 4만원 부근에서 이 매물대의 지지 흐름을 받는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LS 머티리얼즈의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리고,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나오며 신고가 뚫리는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0일 이렇게 신고가 흐름 나온 날 제가 비중 절반 축소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 실현했던 물량은 어디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낙폭 위치, 이 조정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재진입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면 4만원 부근까지는 눌릴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 만큼 지난 고점에서 제 매도 타점으로 수익 실현했던 분들도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정확하게 재진입한 다음 앞으로 반등 흐름 이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LS 머티리얼즈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어제 찍어드린 영상에서도 분명히 LS 머티리얼즈 오늘 보호에서 풀리니까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두시고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재진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어제 LS 머티리얼즈 보호에서 풀린다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이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들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4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지금 출려되고 있는 보호회수 물량은 얼마 되지 않은 소량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낙폭 흐름이 이어지다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라운드 피그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재료로 빠르게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신고가 흐름이 나올 텐데 이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확실한 매도가 잡아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신고가 뚫리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에르스 머트리얼즈 추가적인 반등그램 이어치면서 신고가 뚫리고 나중에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면서 시세 완전 폭락하면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하고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저희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블루엠텍, 두산로봇틱스, 모비스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버트리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에르스 버트리즈의 경우엔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매수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에르스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르스 머티리얼즈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의 조정 위치에 자리에 있어요. 보통 이 조정 위치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5파가 나오는데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현재 46만주의 보호 예수가 풀리고 있고 앞으로 에르스 전선에 지분 50%의 물량이 보호회수가 풀리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르스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고가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가 풀리는 시점이 될 거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4차 파동, 이 4차 눌림목 위치의 최하단 구간은 4만원 부근의 지지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